원정로 구역을 연기하게 됐고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이 닳다에서 오진심이자 오윤서 역할을 맡은 유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원 역할을 맡은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여름 역할을 맡은 손성입니다. 도깨비 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염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아마 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실 것 같은 게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저는 오빠랑 찍으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한테 많이 배려하고 또 많이 진행을 맡아서 열심히 해주는 편이라 많이 모든 사람들이 오빠한테 많이 이동욱 씨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적으로는 네네 진행을 많이 좀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욱이 있는 현장은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깨비 때는 제가 써니로서 저승희를 바라볼 때는 보통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물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멋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다, 감싸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드라마를 찍고 있으면서는 정말 멋있다, 심쿵한다, 뭐 꼼짝도 못하겠다 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 대본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을 때 저희 주인공 두 분의 케미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담아도 드라마에 너무 시청자들이 봐야 되게 설렐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설레임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너무나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의 스토리가 좀 있어서 약간 로코가 약간 세상에 본 적 없는 그런 느낌의 포인트가 좀 있어서 어머 세상에 독특한 코믹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분의 그 투닥거림을 되게 즐겁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드롬을 일으켰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1, 2% 정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도깨비는 도깨비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손상해를? 네. 우와! 공유과예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네. 하지만 아주 설레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아유 근데 너무 겸손을 말씀이시고 사실 진심이 닿다도 이 진심이 닿다만에 너무 그 매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 같긴 한데 생각은 안 해보셨죠 혹시? 아 뭐 시청률 수치화로. 예. 아, 수치요? 네. 글쎄요. 감독님 그건 감독님께서 좀 어려지면 감독님의 전작만큼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오 네. 괜찮죠. 예 너무 좋죠. 혹시 유인나 씨도 혹시 생각하신 게? 감독님께서 전작보다는 무조건 계속해서 더 잘 나오는 드라마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셨으니까 전작보다 조금 잘 나오는 정도? 아 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꿈꿀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 그럼요. 바램입니다. 바램. 너무 큰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어서 10% 정도는 금방 넘을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믿음이 간다. 10%는 거뜬히 넘는다. 여러분들 믿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다 개인의 의견임을. 아 이동욱 씨 같이 가야죠. 우리 합의를 탔는데. 그죠. 공약, 예, 공약. 아까 저희가 잠깐 상의를 했는데 만약에 10%가 넘는다면 네. 커피를 몇 잔을
200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300잔?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저희 팬들이시죠. 아, 팬분들께? 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상의를 하고 예, 드라마 시청자 팬들께. 네, 어쨌든 그것도 괜찮네요. 부족하지 않게 많이. 네. 한 바가지씩. 네. 예. 어, 한 바가지요? 잠 못 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드시는 건 적당히 알아서 드시고.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방송이 2월 6일인데 이제 점점 봄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의 끝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봄을 설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 제목처럼 여러분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